고막을 행복하게 만드는 라이브 퍼레이드와 음악인들의 재미있고 깊이 있는 토크까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재미를 선사하는 이곳은 나르샤의 음악 살롱. 여러분들 보는 라디오가 환해졌죠? 저는 혼자 시커먼데 옆에 정말 밝게 빛나는 분이 계세요. 트롯계에 맞는 캐릭터예요. 볼수록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트롯밥이죠. 홍지훈 씨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트롯밥이 홍지훈입니다. 오늘 토끼같이 너무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아까 샵에서 봤잖아요. 맞아요. 샵에서 보고 지금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건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지금 서로 보자마자 제가 이거 까만 거 벗으면 둘 다 의상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 흰색의 부츠까지. 네, 그러니까요. 오, 뭐야. 저희 샵에 왜 저번에 이제 은가은 씨도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미스트롯 분들이 다 저희 샵에 다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종종 봅니다, 왔다 갔다. 맞아요. 그죠.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카라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윤 씨 언제 나오냐고 계속 기다려주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송명희 님께서도 홍지윤 어서 와라. 김수정 님이 지윤장님 보려고요. 얼른 일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예, 우리 노희철 님도 이쁘다. 이쁘고 귀엽고 예쁘고 할 말이 없다. 그저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저희가 이 예쁜 얼굴을 그냥 한껏 더 보여드려야지 좋은데. 이게 참 좀 아쉽네요. 에이. 또 오늘 뭐 노래할 때 봐주시면 되니까. 네네네. 아니, 좀 요즘에는 어떠세요? 좀 스케줄이. 10월 달에는 행사가 많아서인지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쁜 게 좋죠, 확실히. 너무 좋죠. 그죠. 네. 바빠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홍지윤 씨 동생이랑 네. 방송도 좀 자주 출연하시잖아요. 네, 요즘에 좀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그 형제끼리, 자매끼리 네. 같이 같은 업을 하면 어때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궁금했어요. 그래도 약간 그 소개할 에피소드가 많아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방송 거리가 있고. 네,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할 게 있구나. 네, 네, 네. 아, 그래요? 같이 다니고 만약에 그럴 때는 특별히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친동생이라서 불편한 거는 전혀 없고요. 네, 네. 그래도 좀 알콩달콩 그래도 재미있게 네. 하시나 보다, 그죠? 아, 알콩달콩은 아닌데. 알콩은 아니야? 네, 완전 현실 자매예요. 아, 현실 자매야? 네. 아니 2주 전에 복면가왕에 또 같이 나와서 네, 맞아요.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네. 그 저는 예전에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저는 좀 고생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시원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 동선이 절대 맞아요. 겹치면 안 되잖아요. 완전. 아, 맞아요. 화장실 갈 때도 이거 쓰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좀 힘들었죠. 네, 네. 근데 노래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트로트 장르가 아니라 또 새로운 장르를 홍지윤이 아닌 것처럼 가리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좀 마음이 어땠어요? 뭔가 아 내가 들키지 말아야지 이런 거 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요를 방송에서 많이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누구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또 가요에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면을 쓰니까 자신감이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얼굴이 안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얼굴을 가리고 노래하는 게 더 좀 마음이 편하다고 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가요를 하니까 좀 편하셨구나. 네. 소녀시대 노래도 하시고. 네. 원래 근데 가요도 좀 부르세요? 평소에 이렇게. 가요 잘 안 불러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듣는 것도 트로트 위주로 많이 들어요? 아, 듣는 거는 또 가요를 듣는데요. 부르는 거는 잘 안 불러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 오. 일단 우리 지윤 씨인 거 전혀 좀 몰랐던 상황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약간 그 통쾌한 것 좀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통쾌한 것보다 네. 저를 아실까? 복면을 벗어서 저를 아실까? 아이, 무슨 소리야. 그 생각이. 홍지윤을 어떻게 몰라요. 아, 그래도.
있으니까. 저도 내심 예전에 나왔을 때 아, 나인 걸 안 걸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좀 그랬었는데 우리 미스트롯 2 멤버들하고도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호흡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또 양지연 씨, 김다연 양 네. 그리고 우리 김태현 양이랑 소리꽃 네. 그 국악 앨범을 네, 또 네, 내고 네, 있잖아요. 네. 그 앨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각각 개인곡을 두 개씩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저희가 네 명이 다 판소리를 전공했다 보니까 판소리에 있는 대목 중에 하나를 그 창작곡으로 편곡해서 한 곡이랑 그리고 하나는 자기의 그 신 그러니까 다연이랑 태연이는 신곡을 했고 저랑 지은 언니는 기존에 있던 민요를 또 다시 재편곡해가지고 부른 그 앨범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좀 이번 기회에 한국을 좀 알리고자 또 예쁜 한복도 입고. 네, 국악을 해가지고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해외에서 네. 이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네. 너무 뜨거우니까 네, 네, 네. 이거 진짜 기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연 씨랑 우리 한국의 소리를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텐데 멋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지연 씨.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앨범은 네. 다 같이 냈고 두 번째는 또 다현 양이 솔로로 네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또 소리꽃 3장 네 그렇죠 네. 지윤 씨가 혼자 냈는데 네, 네. 좀 어떤 그 담게 된 그런 노래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한국은 화초 타령이라고 그 심청가 중에 그 화초 타령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화초 타령. 네, 그 꽃을 나열하는 그런 대목인데 아무래도 그런 꽃 나열하고 이런 것이 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좀 넣고 싶어가지고 화초 타령으로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넣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리랑은 좀 들으면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네. 좀 생기고. 이게 좀 웅장해지는 맞아요. 게 있어. 아리랑을 들었을 때. 맞아요. 근데 예. 지윤 씨는 확실히 그런 그 꽃이랑 좀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봄 같잖아요. 화사한 느낌이라서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몰입력이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칭찬을 많이 해줘요, 우리 지윤 씨.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윤 씨가 뭔가 이렇게 본인이 가요는 잘 안 부른다고 했지만 네. 드라마 OST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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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여기선 또 트롯기는 또 빼고 네. 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불렀는데 네. 이게 좀 노래를 할 때 어떤 차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쪼가 사라지게 되게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트롯만의 그 색깔이 네.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의 트롯 느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담담하게 좀 쫙쫙 펴서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그게 잘 안 되지 않아요? 네, 잘 안 돼요. 워낙에 이제 그 트롯을 계속했던 어떤 그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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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원래 트롯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요를 할 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 뭔가 조금 이렇게 저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비교? 그게 그 러브 어게인으로 하면은. 녹음할 때는 그 불 꺼진 작은 방 우두커니 날 비추는 저 달빛도 유난히 쓸쓸해 보이네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쁘다. 트로트 버전은 불 꺼진 작은 방 우두커니 날 비추는 저 달빛도 유난히 쓸쓸해 보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더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둘 다 뭐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느낌이 또 확실히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쓸쓸한 느낌이 있고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애절한 느낌이 네, 있고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네. 아 우리 지윤 씨는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여러분들이 라이브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만능캐 지윤 씨도요. 저희 이 음악 살롱에 나오면 우리가 네.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살롱 미션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노래 이어 부르기에 도전을 하는데요. 제가 앞소절을 불러서 이렇게 지윤 씨가 뒷소절을 이어 부르게 되면은 노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분 동안 15개 문제 중에서 과연 몇 문제를 맞힐지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무료로 예상을 해서 보내주세요. 맞춰주신 분들 중에 5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래 듣는 동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듣고 오실 노래가요. 홍지윤, 양지은, 김다연, 김태현이 부른 사랑가 듣고 올게요. 홍지윤, 양지은, 김다연, 김태현의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살롱 미션 노래 이어 부르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앞소절 부르면요. 지윤 씨가 바로 이어서 뒷소절을 불러서 노래를 완성시키면 성공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과연 1분 동안 몇 곡을 성공시킬지 초침 주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죽을 만큼 보고 싶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빛 피할 수 없어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모르겠다 야 모르면 안 되지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빨간 말 궁금해하니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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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면 남이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요즘 따라 내 거 아니 내 거 아니 네 거 같은 아 맞나? 뱀이다 뱀이다 아. 야 우리 지금 어떻게 잘 맞았나 모르겠네요 자, 이게 막상 잘 안 되죠 네. 생각이 안 나 자 이렇게 해서 살롱 미션 노래 이어 부르기 총 15문제 중에서요 7개 성공했습니다. 아 중간에 그 뭐 행복하죠. 네 행복하죠. 아프지 말고. 이게 막상 생각이 안 나. 네가 나를 모르는데 단디런 막 타타타인 건 알았는데 가사가 나, 기억이 안 아니, 나서. 아니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응용력 아주 칭찬해요. 야 근데 순발력도 좀 있네 재윤 씨가.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어머나는 어머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아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머나는 너무 대표적이라는데 야 이게 또 생각이 안 났어.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7개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선물 받으실 분 제가 선곡표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상 아는 노래지만 이게 스피디하게 가면은. 네.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요 코너 하실 때 이거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저희랑 마음이 통한 분들이 있다면 네.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텐데 자, 7곡 저희가 네.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창형님께서요. 맞췄다, 7개. 행운의 숫자 7개 맞추셨어요. 네. 통했네요. 통했다. 황채은님도 아, 어떡하지? 사랑스러운데? 아우. 그냥 이마저도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그냥 지윤 씨가 하면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유 감사드려요. 자, 잠시 후에 이제 또 저희가 3부 함께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3부는요 시작하자마자 우리 지윤 씨가 오라 네. 라이브로 또 들려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시면 여러분도 안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셔야 돼요. 저희 금방 올게요. 홍지윤! 홍지윤! 여러분 홍지윤 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노래를 제가 오라 라이브로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자마자 지금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김수정님께서 귀를 활짝 열고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사랑! 지윤님만의 필살기! 와 강하수님 귀가 호강했습니다. 콧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야. 아 감사합니다. 이영민이 그렇지요. 가면 아니대요. 아카라의 오라오라. 아카라의 오라오라. 이은미님도요.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요. 가슴이 뻥 뚫려요. 아유, 여러분들 저는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더 뻥 뚫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TV로 지윤 씨 소리를 다 못 담는구나. TV가 텔레비전이. 여러분 홍지윤 하세요. 홍지윤. 황지윤님이 지윤 언니가 오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할 때까지 저 안 갑니다. 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가지 네. 마세요. 아니 이 노래 이 오라 이 노래 그 트롯계의 마이더스선 윤명선 작곡가님. 네네네. 네, 네. 윤명선 작곡가님은 뭐 그냥 신이죠. 트롯계에서 그쵸, 신이죠. 그렇죠. 네. 야 그 미스트롯 2 작곡가 미션에서 지훈 씨가 선택한 노래잖아요. 네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선택하신 이유가? 일단 뭔가 윤명선 작곡가님과 함께라면 뭔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노래보다는 그냥 윤명선 작곡가님만 보고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믿었구나. 네. 그러니까 저분과 함께 작업한다면 네네네네. 내가 안 될 리가 없다. 네네. 보는 눈이 있으시네 지훈 씨가. 야, 근데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윤명선 작곡가님은요 트롯계 진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대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방금 저희가 그 힌트 드렸던 장윤정의 어머나.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1루의 까만 안경도 있고요. 슈퍼주니어 T의 그 로쿠꺼. 네, 로쿠꺼. 네. 이것도 있고. 굉장히 위트 있게 또 트로트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칭찬해 주셨잖아요. 홍지윤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정말 노력하다. 아, 감사드리겠죠. 그 좀 연습량도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일단 쉬는 날에는 무조건 연습실에 가요. 네. 그 막 이렇게 놀지도 않고 연습만 해요? 정말 특별한 약속 있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연습실로 갑니다. 네. 이렇게 왜 보통 이렇게 뭐 시간정 같은 거는 정해놓고 연습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그냥 하루 종일 연습만 네. 하는 거야? 네. 이야. 우리 지현 씨 여러분. 홍지현 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력파인데 잘할 수밖에 없지. 아,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영민 님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목을 어떻게 푸냐고. 아, 목을 저는 그 차 안에서 계속 그 조그만하게라도 노래를 계속 불러요. 아, 네, 그러니까 이동할 목이, 때. 목이 잠기지 않게? 네, 네, 네. 보통 이렇게 왜 우리는 입 푼다 그러면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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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것도 하고 그리고 차 안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노래를 불러요. 와. 네. 근데 목이 안 상해요? 그렇게 노래 이렇게 많이 연습하고 그러면? 아 근데 저는 이제 국악을 했었잖아요. 판소리 했을 때는 기본 5시간을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잘 쉬지 않더라고요. 단련이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성대가 아예 그렇게 네. 훈련이 돼 있나 보다. 네네네네. 목 풀 때 좀 뭐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건 딱히 없고요. 그냥 만약에 오늘 여기서 불러야 하는 노래들을 차 안에서 부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러야 할 노래들 앞으로 그것들을 계속 부릅니다. 계속 그냥 노래만 생각하는구나. 네, 좀 차에서는. 지윤 씨 진짜 아니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잘해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적당히 잘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야 이건 내가 연습했지만 이거 좀 어려워서 이거는 나도 조금 연습하기 힘들었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저 러브어게인 제 노래 제일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 본인이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 러브어게인이란 그 가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참 신기하다. 왜냐면 가요도 너무 잘하는데 그걸 어려워한다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안 가가지고 그게 아마 제가 목을 한번 다쳤었는데 목을 다치기 전에는 가요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다치고 나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왜 트라우마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가요를 부를 때 그런 게 있나 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토크했지만 네. 이제 또 준비해야 됩니다. 네네네. 왜냐면 오늘 여러분 무려 3곡이나 준비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야 아니 신기하다. 옆에서 보는데 어쩜 저렇게 아유, 잘하지. 감사합니다. 현상복님께서 너무 좋다. 우연히 들어왔다가 발목 잡혀서 못 나가고 있어요. 다 듣고 나서 일하러 가야겠네요. 오늘 늦게 퇴근해야 되는 건 나의 몫이죠. 이거 어떻게 채널 돌립니까 여러분들. 김미희님도 너무 좋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좋아요. 사무실인데 잠시 눈을 감고 아주 럭셔리한 곳에서 듣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럭셔리하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또 지윤씨가. 감사합니다. 네. 이영희님이 또 이렇게 좋은 노래 이런 날씨에 듣다니. 오늘 또 날씨가 약간 쌀쌀하잖아요. 네 맞아요. 야 진짜 많은 분들 지금 감성에 젖어 계세요. 이거 책임지세요 지윤씨.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아니 사실 이 두 곡을 제가 네. 처음 불러봐요. 여기 방송에서. 다른 데서도 안 네, 불러봤어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네.
너무 유연하게 잘 불러서 당연히 많이 하신 줄 알았지. 야, 우리 장성구님께서요. 야, 오늘 대박이다. 지윤 씨의 새로운 가요 라이브 듣다니. 그러니까 많이 놀라셨나 봐요. 네. 가요를 잘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어, 그랬구나. 네. 네. 우리 이성우님께서도요. 홍재윤 씨는 어린데 어쩜 이렇게 애절한 감성이 뿜뿜일까 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했어요. 감정 몰입을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가사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부르거든요. 네. 노래할 때. 네, 네. 근데 아직 그러기에는 경험치가,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되게 연거잖아요. 연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연거라서 아직. 어떻게 이렇게 몰입을 잘하지? 아. 오, 와, 신기하다. 저는 옆에서 또 많이 배웁니다. 아유, 지은 씨.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오늘 정말 호강 많이 했습니다. 아유, 지은 씨 덕에. 네. 저희는 이제 광고를 듣고 올 건데요. 오늘 음악 살롱 홍지윤 씨랑 함께 했는데요. 아까 그 살롱 미션에서 노래 이어부르기 7곡이었죠. 네. 네. 7곡이라고 맞춰 주신 당첨자 분들은요. 우리 지윤 씨가 소개해 주시길 바랄게요. 4001님, 5872님, 정수원님, 장영진님, 이창영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야, 우리 지윤씨가 또 소개해줬다. 기분 좋으시겠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사할 시간이에요. 네. 오늘 음악살롱 방문해 주셨는데, 네. 가요도 불러주시고, 네. 좀 어떠셨어요?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그죠? 네, 네. 노래만 하다가 궁금하다가. 아, 근데 사실 저는 노래 많이 하면 좋습니다. 아, 정말 호강하는 네. 시간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또 기회 되면 네, 꼭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나와주세요. 네, 네. 아, 네. 오늘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지윤 씨 오늘 보내드리면서요. 홀로 아리랑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할게요. 끝내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카다브라. 에러 에러 에러.